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월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중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7월 17일은 음력 5월 24일로 소조기에 들겠습니다. 유속이 비교적 느려지면서 대상어종에 따라 물때가 다소 아쉬운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바다 낚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 해상이 보통에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최대 파고 0.9m, 바람은 초속 8m 정도로 건들 바람이 불겠지만 소조기와 높은 수온이 겹치면서 지수가 내려간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포인트별 바다 낚시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신시도, 하조도, 국화도가 보통 단계 나타납니다. 가거도와 상왕등도는 대상어종인 감성돔이 서식하기에 높은 수온과 좋지 않은 물때가 예상되어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파고는 0.2에서 0.9m, 바람은 최대 초속 8m까지 불겠습니다. 남해안은 거제도, 신지도, 연도가 보통 단계 보입니다. 파고 0.6m 이하로 낮게 일겠고요. 바람은 초속 8m 이하로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릴 만큼만 불겠습니다. 욕지도의 대상어종인 뱅에돔은 사리떼 조항이 좋습니다. 때문에 소조기가 시작되는 내일은 물때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울산과 울진 후정은 보통 단계로 무난한 출조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초속 5m 이하로 약하게, 파고도 0.6m 정도로 낮게 일 전망입니다. 감성돔은 사리에 활발하기 때문에 소조기인 내일은 조항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로 가시는 분들은 물때와 상관없는 가자미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입니다. 성산포는 보통 단계, 나머지 두 곳은 나쁨 단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고는 최대 0.8m, 바람은 초속 7m까지 불겠습니다. 성산포의 대상어종인 돌돔은 수온 20도 이상, 물때는 8물때씩을 따르면 11물에서 13물에 가장 활발합니다. 월요일은 수온 25도 안팎이라 적당하겠으나 물때는 9물이기 때문에 조항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날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주시였습니다.